자, 카트 초딩. 예, 자, 계속해서 7번 나가겠습니다. 자, 7번은 자, 안세진이 예, 7번 발로 건너가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건너가서 예,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서 카트 칩니다. 그래서 예, 카트 치고 항상 마무리는 오른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8번은 자, 등뒤 손바꿀기. 8번은 예, 등뒤 손바꿔서 그래서 예, 여성 지나가면 터널에서 자 뒤에 숨는 거예요. 뒤에 네, 뒤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항상 카트 치고 카트니까 카트 치고 네 번 두 번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는 게 좋아요. 파트너 하거나 열 번 해도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보면 7번 6번 8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8번 카트는 네, 안세진 기초 8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터널 들어가서 뒤에 숨는 거. 자, 무조건 카트는 전편에서 얘기했죠. 오른발 나가서 마무리하는 거. 근데 이거는 카트이기 때문에 서서 착 잡아주고, 이렇게 두 번 했죠. 근데 세 번까지 괜찮은데 두 번만 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른발 나가면서 탁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 안세진이 따라가기. 기초, 안세진이 기초 따라가기가 있습니다. 따라가기. 횟수는 대박. 여기서 이제 카트 들어갈 거예요. 치킨 어기라고 자유에 나오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여자를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자유에서는 여기서 탁 틀어서 톡톡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루발 자유가 아니니까 이름만 치킨 어기로 뽑아가지고 목으로 보내서 자, 여기서 마무리 치는 카트 텐션 주고 이렇게 항상 카트는 대부분 여자 뒤에 쓰면 된다 그랬죠. 오른발 나가고 그래서 두 번 따라가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시고 횟수는 4마 한 3번 정도 그래서 잔잔하게 뽑았다가 갑자기 여성한테 몰아치는 거 이렇게 카트로 그래서 목말 자, 마무리는 나가는 거 카트 쳐서 항상 여성 뒤에서 오른발 나간다 그랬죠? 오른발 나가면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안세진이 기초 10번 백스텝을 잡아줍니다. 자, 백스텝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네요. 그래서 적당한 양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공적으로 돌려 이렇게 해서 카트 쳐가지고 10번 백스텝 요거는 이제 다시 보면 기초 안세진이 기초 12개월을 아시면 좋아요. 이렇게 카트를 해줍니다. 백스텝으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슬로우로 보실게요. 여기서 여성을 잘하면은 좀 전에는 한 번 했는데 잘하면은 그대로 공중으로 원 한 바퀴를 더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서 만약에 이걸 더 잘해 여자가 백스텝을 이렇게 했는데 딱 보면 알죠. 더 잘하면은 공중으로 돌리면서 툭툭 치고 이렇게 떨어진다. 허리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툭 쳐서 여기서 카트 치는 그래서 나가면서 잡고 이렇게 카트를 쳐요. 그래서 요런 단계는 초보는 어려우니까 백스텝을 잘하면은 요런 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포인트는 그냥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 초보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요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면 또 제사 지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요번에는 손을 어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카트. 그래서 요 손과 요 손이 동시에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세한 건 또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어주기. 안세진이 틀어주기 11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횟수는 역시 남자가 틀어주다가 정면에서 보시면 틀어주기 하다가 이번에는 반대 치킨업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성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카트. 그래서 항상 오른발 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11개 카트를 보여드렸는데 마무리가 다 오른발만 나가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웬만하면 다 돌아갑니다. 자, 12번. 안세진이 12번 기초발 배로 돌기에서 이렇게 배로 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카트가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놓고 반대로 돌아서 항상 잡아주고 텐션 좀 좋죠.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만약에 파트너 같은 경우는 돌리면서 얼굴 보고 카트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텐션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번 그래도 더 친한 파트너 그러면은 골반 잡아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성을 골고루 잡아주면 좋다. 자 13번
자, 13번. 자, 13번은 이렇게 같이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주시면 돼서 역시 마무리는 공중으로 항상 카트니까 카트 해서 오른발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카트하고 또 다음 시간에 카트 맞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